작가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만의 영업 노하우. 뭐 이게 쉬운 건데 네. 저는 이걸 필살기처럼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거든요. 저는 메모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저는 네이버 캘린더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팅은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누군가 예약을 해드릴 건 초록색, 정리한 거는 회색, 필요한 건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도 의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와. 우리 작가님도 더 성장을 하고 계시지만 과거보다 지금 뭐 유튜브 구독자도 점점 늘고 계시고 네.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초대가 되시니까 네. 저도 그런 걸 사소한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조금이나마 저를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돈 써도 뭐 나중에 네네. 뭐가 되겠어? 혹은 네네. 당장 나간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좀 바꿔주면 좋을까요? 그냥 굳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느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제 친구를, 제 주변 지인을, 뭐 어려운 날짜에 뭐 예약을 한번 해드렸어요. 저렴하게, 회원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다녀왔는지 갔다 왔는지 뭐 얘기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는 별거 아니게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아, 정말 너무 고맙다. 내가 덕분에 뭐 가장으로서 좀 면이 섰다. 뭐 우리 장인 장모한테 이 날짜에 이 좋은 데를 어떻게 구했냐, 칭찬을 들었다라든지 이 표현을 해주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감사함을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부탁하면은 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내가 말 한마디를 먼저 하는 것도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먼저 해라라는 것도 있는 것 같죠. 그 작가님께서 이제 요즘에 가장 큰그 관심사가 사실은 경제적 네, 자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수익을 좀 이루어내고 싶다.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꾸준함인데, 그러니까 성실함. 꾸준함, 성실함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너 장점이 뭐야? 대표님은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들었던 답의 거의 절반은 전 성실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주변 맞아요. 분들 보면은 성실한데, 아니, 성실함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게 중요한데, 네.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조찬 모임을 매주 가는 걸 13년을 했잖아요. 와. 그럼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대표님은 뭐가 장점이에요? 한다면 저는 매주 나가는 조찬 모임을 13년 했습니다. 이걸로 저는 와. 성실하다고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를 잘한다기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시간의 힘을 믿는 게 지금은 조금 주변에 없지만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한 방을 벌었다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뭔가 꾸준히 계속 한다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뭐 문자도 있었고 뭐 이메일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블로그를 하든 또 어떤 분은 SNS에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꾸준히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 평판은 성실하다고 되기 때문에 그런 루틴의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연평균 100억 정도씩 매출을 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네. 만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고, 네네. 또, 뭐, 만난 사람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훨씬 더그 계약 건수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사실 그냥 카톡 하나만 보내는 것도 엄청난 일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그걸 계약까지 또 이어가기 많은 일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만의 영업 노하우. 뭐, 이게 쉬운 건데, 저는 네. 이걸 필살기처럼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거든요. 제가 발수신이 하루에 많을 때는 정말 100통이 넘을 때도 있고, 네. 저도 핸드폰에 저장 목록만 아마 만명 가까이 될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만 명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저도 뭐 사람인지를 모든 걸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저는 메모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메모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루트를 쓰겠지만 어떤 사람은 카톡을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에 캘린더도 많이 쓰는데 저는 네이버 캘린더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이버 캘린더는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는데, PC에서 보면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걸다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10년 동안 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좀 최적화된 상황인데, 뭐, 색깔별로 표시를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을 뭐 저만의 색깔로 적어 놓고, 미팅은 빨간색으로 적어 놓고, 누군가 예약을 해드릴 건 초록색, 정리한 거는 회색, 필요한 건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도 의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게 그 적는 것 자체가 제가 집에 와서도 뭐 회사에 가서도 평상시에도 대중교통을 탈 때도 보다 보면은 제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고 통화를 하면서도 이걸 바로바로 적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메모의 습관인데 이제 캘린더의 활용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면 네. 이 사람이 가망 고객부터 시작해서 상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문의한 분이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럼 네. 제가 상담을 하고 와서 끊게 되면 오늘 날짜가 뭐 예를 들어 뭐 9월이면 23년 그러니까 230924 네. 그다음에 밑 옆에다가 뭐 어떤 스튜디오에서 이건복 작가님과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네. 어떤 문의를 했고 경상도 사람이고 네. 나이대가 매치였고를 다 적어놔요. 근데 그런 디테일을 네. 하게 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저랑 일회성이든 그 후에 뭐 1, 2주 안에 한 2, 3회를 또 통화를 하고 네.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 저는 이 사람과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분한테 아 대표님 그때 부산에 계셨는데 아직 부산에 계시죠? 네. 뭐 또는 아 그때 손자 때문에 회원권 검토 중이셨는데 많이 컸겠다. 여러 가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이분은 야, 이 친구 영업한 친구 대단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저한테 계약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얼마나 디테일하게 더 적으세요? 정말 사소한 걸 다 적어요. 그럼 뭐 보통 네. 몇 줄이 돼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적었는데 거의 무한 한 1000자, 2000자까지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사소한 걸 다 적는 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이 사람한테 뭘 보내줘야 되면 잠깐 서야 되잖아요. 휴게소 들렸을 때 이거 보내주고 뭐 어디 휴게소에 잠깐 쓰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 끝까지 다 적어. 와, 네. 그게 네. 적어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네. 이런 자기 관리들이 네. 수익과 얼마나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추가인데 이제 자기 관리라는 거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루틴들을 잘 지키면서. 나를 표현을 하다 보면은 쟤는 성실하다. 네. 쟤한테는 일을 줘도 문제가 없겠다. 신뢰가 가겠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1년하고 2년하고 10년 하다 보면은 제가 굳이 일을 안 하더라도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회사에 제가 초창기 때 멘토로 삼았던 부장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왜 대단하냐면 아까 제가 블로그를 쓴다고 했을 때 블로그 쓰는 거 SNS에 업로드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일상을 노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장님이 지금 만 11년 동안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일기를 쓰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짜 매일 일기를 쓰세요. 매일.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분과 뭐 술 한잔 솔직히 먹은 적도 없고 밥은 먹은 적은 있지만 이분의 삶을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의 일기에 본인의 일상이 매일 써있다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제가 몇 년을 쓰는 걸 알아서 계속 끝까지 막 올려보니까 지금 아마 11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11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와, 이 사람 진짜 성실하구나. 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조금만 뛰어나면 어느 누구든 간에 같이 뭔가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믿기 때문에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간에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유튜브 채널명이 이제 영업이 답이다. 이 영업이 답이다라는 거는 어떤 뭔가 삶에 뭔가 철학이 있는 걸까요? 영업이 답이다. 뭐 돈이다. 이런 네. 뜻으로. 저도 사실은 뭐 맨땅에 헤딩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뭐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제 영업이 답이다 채널에 출연하신 분들이 앞으로 많으실 텐데 정말 어떤 일을 하든 영업이 필요하지라는 업종은 없을 뿐더러 맞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전문직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영업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평범한 지방대 출신의 제가 직장을 다닌 적이 당연히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만의 루틴 만들고 하면 업계에서 1위도 할 수 있고 업계에서 1위가 안 되더라도 고소득을 만들 수 있다.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네. 영업을 절대 간과하지 마라. 네,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이라는 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뭐 보험 팔고 차 팔고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것도 영업입니다. 네.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영업의 뭐 범위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이 다 영업 아닐까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두 명이 있는데, 와이프랑 관계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영업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떤 거를 목표를 정해주고, 그걸 달성하면 내가 뭔가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영업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직장 관계든 모든 게다 영업이라는 표현의 세일즈, 그게 비즈니스니까, 그거에 다 속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이 세일즈다 보니까 이제 그 인맥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주변 동료분들 중에서도 뭐 인맥이 짱짱해서 실제 그렇죠. 퍼포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맥이 없어가지고 뭐 성과 잘 나온 경우도 있을 거고. 작가님께서는 책에서는 인맥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맥에 대해서? 인맥을 우리가 그 사전적 정의는 많은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많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많다가 이제 인맥의 정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뭐 조찬 모임이나 비즈니스 모임을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알 수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제가 매주 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 사람이 느껴야 그 사람의 인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도움이 되려면 너무 이런 딱딱한 그 비즈니스를 보는 건 2번이고, 첫 번째는 내가 되게 뭘 좋아할까를 좀 생각을 하셔서 좋아하는 취미 모임을 많이 하시는 게 인맥 형성에 더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 좋아하고 뭐 골프 좋아해서 그런 취미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작가님도 독서에 대한 취미가 많으셔갖고 뭐 다도강도 하셨고 또 독서 모임도 아마도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야 더 돈독해지고 비즈니스가 더 빨리 올 거라 생각해요. 굳이 비즈니스 얘기 안할 거잖아요. 그쵸. 우리 지금 현재가 즐거우니까 독서 얘기 많이 할 거고, 저 같은 얘기는 왜 골프를 치면서 뒷땅이 나는지 클럽을 얘기할 거고, 협부들 얘기하니까 그런 좋아하는 취미를 먼저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인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아, 그러면은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뭐 책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좀 세일즈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어떤 모임, 어떤 취미를 기반으로 한 모임이 그래도 좀 세일즈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모임을 처음에, 그러니까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건 동종업계 모임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회원권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거를 소개를 많이 해줄 사람이 누굴까? 저희 회사가 아닌 골프나 다른 리조트 회원권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객이 타겟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제 고객이 여기를 사고 싶고 저기를 사고 싶고, 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 쪽을 사고 싶고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동종업계, 즉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구지를 봤을 때그 모임을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저는 제가 주로 법인의 대표님들을 많이 뵙기도 하지만 회사가 클수록 인사총무 담당 실무자분들을 많이 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B2B 영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모임에 일부러 찾아가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과 일부러 미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서로 고객을 공유하는 취지로 모임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제 인맥으로 만들려면 서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모임을 이제 하시는 것 중에서는 이제 작가님께서 참여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작가님이 이제 호스트가 돼서 하는 모임이 있는 건가요? 호스트로 했던 모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인데, 제가 이제 타겟인 분들을 제가 모았었어요. 그러니까 모았다는 건그 인사총무 실무자분들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분들을 제 고객불 포함해서 뭐 어떤 와인 모임을 한다든지, 사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정말 오지랖 좋지 않는 한, 막 다양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 회사는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데 다른 회사분들은 어떤 그 인사나 총무 쪽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까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을 제가 모아서 뭐 와인 모임을 하기도 하고 뭐 네트워크 모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주축이 돼 갖고 그런 모임을 추진도 많이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그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계속 언급했던 그 취미 모임을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취미 모임을, 저는 취미가 사실 골프였기 때문에 골프 모임을 하면서 회원권에 니즈가 있는 분들을 많이 뵙기도 했고, 또제 친구 같은 경우는 보험 영업을 하는데 그 친구는 그 헬스랑 그 자전거 라이딩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라이딩을 하면서 그 모임에 속한 분들한테 그 보험 법인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미가 공통 분모가 맞아야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과 내가 그 어떤 비즈니스 얘기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타깃을 이제 정해놓고 모아서 한 네. 모임은 실제 영업 성과를 좀 보셨나요? 어, 그럼요. 왜냐하면 저를 충성한 고객분들과 네. 또 그들이 아는 분들과 또 제가 다른 커뮤니티, 즉 온라인 카페에서 초대를 해서 만난 분들이 모였을 때 이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전략적으로 저를 충성하는 법인 실무자분들을 몇 분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이미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한테 저에 대한 충성도를 계속 어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의 그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아. 네,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원권을 이제 영 세일즈를 하셔가지고 작가님도 이제 성공을 네. 하신 분이잖아요. 돈 버는 공식, 네네. 성공 법칙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돈을 빨리 나 많이 벌고 싶다. 작가님처럼 막 나도 5, 6년 해가지고 탑클래스 한번 찍어보고 싶다. 뭐 이런 좀 돈 버는 공식 이런 거 있나요? 이게 공식일진 모르겠는데 네. 누구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쵸.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를 어떻게 저는 깨달았냐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기본금이 있으면서 이만큼 영업할 때마다 수당을 좀 받아야지가 사실은 처음에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영업을 하다가 아무튼 관리직에 있게 됐을 때 네.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에 대한 성과 수당을 주는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직에도 1등이 있었는데 그 1등 하시는 부장님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소득을 보러 가시길래 와. 저는 그거를 보고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질문하신 이제 공식은 이 일을 하든 요리사를 하든 또는 도움을 하든 작가님처럼 이제 유튜브로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더 되실 텐데 어떤 업종이든 그 8대의 법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론으로서는 그 이탈리아 경제학자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한다. 네. 더 논리적으로 그 이분의 논문으로는 20%의 완두콩 줄기가 네. 80%의 완두콩을 수확하더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다시 이탈리아의 20%의 사람들이 80%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봤을 때 야 커피숍 주변에 너무 많아. 하향 사업이야 하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상위 20%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거는 별개였고 아까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과 루틴을 가지고 네. 어떤 업이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상위 20%에 들면은 나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생각만 하시면은 뭐든 못할 게 뭐 있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가 어떤 분야를 하든지 상위 네. 20%에 들어가면 다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굳이 뭐 회원권을 하지 않고 보험을 네. 하든 뭐 보험을 하지 않고 뭐 외제차를 하든 네. 뭐 어떤 분야든 그거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 공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멘토를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솔직히 회사에선 제가 멘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게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기보다는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런 그 비즈니스 모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멘토로 생각할 만들을 저는 계속 만들고 있고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분들한테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분들한테 많이 조언을 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멘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돈을 벌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노력에 중요한 게 물론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그 멘토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며. 근데 왜 평범하게 노력을 해?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평범하게 노력하지 마. 더 열심히 노력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노력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 이상만 하면은 1등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는 따라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네. 이제 내가 좀 다른 걸 좀 세일즈 해볼까? 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분양권의 세일즈하고 네.